월남특 사양 레시피가 밴드 만들어진 이래 오늘까지 950명이 넘어갔어요. 밴드 멤버가. 그 95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나 월남 선생에 대한 리스펙트라는 팔로우. 이분은 직접 농사도 하시지만 자연에서 자연물을 채취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 일체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화학 조미료. 가장 미니멀하게 조미료를 해서 자연 조미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음식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음식이라는 레시피를 월남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월남 선생님 보시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분이 다음 블로그에서 당신의 스토리가 있어요. 음식과 자기 인생 두 부모님을 오시면서 얼마나 눈물 겨운 사연이 많습니까? 그 사연과 음식이 어우러진 아마 그런 주제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남 소년을 선생님 모셨습니다. 망설였고요. 요즘 이제 어머니가 이제 5월 말부터 갑자기 이제 병세가 이제 치매는 원래 있으셨지만은 이제 경련이 일어나시면서 또 입원을 하시면서 폐렴이 오시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서 지금 결핵을 치료 중이세요. 네. 저도 이제 두 분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한 33년 모셨지만은 결핵이란 부분은 이제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의사가 돼서 결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그 결핵약이 사실은 그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60년대 개발된 약이래요. 그 약을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80이 이제 85세시거든요. 근데 결핵 치료를 해야 되냐고 물으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드시면서 자꾸 새로운 이제 병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밤 되면 계속 토하시려고 하고 토하시고 화장실을 진짜 명님하고 같이 숫자를 했더니요 한 시간에 뭐 6번, 7번 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몸이 또 약해지시니까 기력이 없으셔서 넘어지셔서 머리 다치셔갖고 또 꿰매로 또 응급실 갔다 오시고 또 그리고 다 낫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넘어지셔서 이제 또 뭐 타박상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자꾸 이제 집 환경을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제가 거의 못 잔 거예요. 한 열흘 이상을 어머니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서 이제 뭐 거실에서 자보기도 하는데도 계속 잠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뭐 농사도 해야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책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아버지를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먼저 폐암으로 4년 투병하시다가 가시고 아버님이 치매 이제 6년을 앓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 3년 차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치매랑 음식이랑 이제 그 부모님 모시는 이야기를 다음 블로그에 한 500편 정도 그냥 저 에세이식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출판을 허락을 했는데요. 네, 참.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요. 두렵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자구 선생님이랑 내려오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월란이라는 게요, 달월자의 난천한자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풀이가 너무 심플하게 딱 들어요. 월란은 풀이하면 달빛 난초가 되는 거예요. 달빛 난초. 달빛 아래 난초가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문학적으로나 어떤 이미지적으로나 가장 격조 있는 이 문명 속에서의 아름다운 에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에센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두 분을 보내셨을 때 한 집에서 결혼해서 시집 와가지고 한 집에서 34년을 살았죠. 거기서 시부모님을 다 모신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른이 시내로 당신 목을 졸리는데도 그 시어른을 모시고 임종을 집에서 했어요. 오늘날 21세기에 며느리가 시아버님 임종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애완이 말로 다 못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제가 보기로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남한테 항상 끊임없이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저도 인간이 아니다, 저도. 보살인데 어떻게 잘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 월란의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분을 긍정의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가인. 그 긍정의 가인, 또 그런 고추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런 인격이 마치 달빛 아래 난초라고. 그래서 달빛 난초라고 아우가 만들어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분이 34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실 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옆지기가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짝을 이루는 게 달빛 난초니까, 달빛 난초와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난초와 대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님 심충태, 명님이 밝은 뜻이에요. 은양이 짝이 되는 아홉입니다. 그래서 명님 선생이 바로 우리 월란 선생님의 두 군데씩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서로의 토종사업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토종사업 단장인 우리 명님 심축객 선생을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부터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책을 쓸 내용들을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일 감자를 피는데 옛날인지 지금부터 이제 끝나는데 곧바로 이제 서울 가서 장모 모시고 홍천으로 가서 내일 새벽 5시부터 감자를 캐야 될 것 같은데 또 비 온다는 얘기가 또 있네요. 하여튼 며칠 전에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일곱 번째로 소로리 이야기, 뭐 소로리 리법, 뭐 이런 흐름으로 우리 조합이 소로리를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우리 생태 단위를 조성하는 논과 밭의 농사 이야기부터 해서 수많은 시행 작업이 있죠.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소로리의 분들이 마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흥겹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두레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소로리 이야기, 소로리 것들은 하나하나 쌓여서 매년 아니면은 뭐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돼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첫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작은 마중물 내지는
퐁당퐁당 돌을 톡 건져놓는 그런 기분으로 스마트하게 타치를 하면서 소로리와 우리 이번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만남 그런 소재들을 하나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경쟁스러운 의인들과 범인이 경쟁을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갑자기 그런 것도 생겨요. 최소한 뭐 박균 교장 선생님보다는 제가 책이 좀 더 팔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들면서 하여튼 다른 이제 우리 조합원으로서 어떤 뭐 투지를 가지고 맛있게 소로리 이야기를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는 범위가 너무도 넓고 또 해왔던 일들이 업적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이분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농업의 농업을 말해요. 도시농업을 입체적 기후고 작업하고 이게 아니라 빗물을 활용하고 음식물 대기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판 뛰어넣어서 서울의 아파트라는 곳은 이웃권의 장벽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도시농업 운동을 한 주인공이에요. 그런 새로운 도시농업의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갔지만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전부 다 고개 끌고 잠자고 있는데 우리 지평 선생의 연설하면 다 눈이 이만해집니다. 아, 왜냐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토생의 도시농업이 왜 크게 왈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종이 도시농업 운동을 만나서 확산이 된 계기가 됐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생태에 관련된 주제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수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인데 원래 지금 서울도시농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 이윤 선생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그 변웅섭 선생님의 불화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 행운이죠. 우리 이제 변웅섭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나서 계속 저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가지고 뭐 인터넷에 뭐 지평 이윤수 치면은 그 벌써 수십 편의 그 어떤 영상이라든지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거 같고요. 만날 때마다 인문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번역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인가? 거기에 무슨 공연도 몰랐는데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품이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좀 까면 갈수록 아주 신비한 집단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하신 분인데 그 고전을 갖고 또 농사에 그런 것들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또 관심도 있었고 그럼 최근에 이제 LH의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그 시설의 MOU까지 체결하고 이제 쭉 어떤 사업화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진짜 뭔가 좀 하는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오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둔봉을 만든 거 있죠. 네, 둔봉을 만든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사실 텃밭을 만들 때 꼭 연못을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종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수생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같이 혼합이 돼야 충분히 더 가능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뭐 박민수 대표님이나 그런 그런 활동 하시는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오면서 뭐 규모에도 굉장히 놀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할 걸로 그냥 지금 확신을 하고요. 사실은 책은 이제 그 전부터 한번 쓰고는 싶었어요. 이제 뭔가 좀 한번 써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있었는데 갑자기 책 한번 내자고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옆구리를 맞아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계획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천수덕밭 내에서 우리 노원도시농 네트워크에서 지금쯤 있는 책이 한 권 정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저 혼자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편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그 어떤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쁘신데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고맙습니다.